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미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 정부 측에도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새로운 안이 없다고 보는 북한 역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정상과의 화상회의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 3차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 없으며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별다른 이득이 없어 미국과 북한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North Korea is not going to make any concessions that Trump could trumpet as a victory for him. And he, you know, just the fact of meeting with Kim Jong-un is now stale. So there's no benefit in it to Mr. Trump. 북한 역시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연들 얻을 게 없다는 계산법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I haven't heard anything new about a U.S. position on what the North needs to do, nor have I heard anything new from the North about what they think they have already done. Why the North would want to get into a situation of partial compromise with someone who's going to disappear in 5 months. 따라서 북한인 미국 대선 전까지는 큰 도발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지켜볼 것이라는 게 갈루치 전 특사의 관측입니다. 재선을 앞두고 국내 사안이 산적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omestic challenge caused by coronavirus, which has triggered huge unemployment and economic crisis, issue of social justice and racial justice. In this environment, simply no space for strategizing about it.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도전 과제를 덮을 방안을 찾고 있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인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이 조율 중일 수 있다면서 이후 미북 간 접촉 여부를 주목해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